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젤의 체험 리뷰 로그, 유잉 로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로운 일요일입니다. 평화롭지 않은 일을 하나 하러 갈 건데 그건 바로 조조의 목욕입니다. 조조는 목욕을 사실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조조에게는 오늘 조금 슬픈 소식일 수 있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조를 목욕시켜주고 있고 조조가 노느라 시끄럽네요. 기존에 사용하던 애견 샴푸가 똑 떨어졌는데 마침 너무 좋은 제품을 사용해볼 기회가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복스미어 애견 샴푸예요. 독스미어 내추럴 샴푸 컬리 코트라고 해서 Natural Ingredient 10 Free Volumizing 내추럴 샴푸 컬리 코트 독스미어. 곱슬 모견을 위한 볼륨 케어. 반려동물의 털 엉킴을 방지하고 볼륨감 있는 피모로 가꾸어줍니다. 용법: 미지근한 물로 털을 충분히 적신 후 적당량을 취하여 구석구석까지 마사지하듯 비벼주어 거품을 내고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구어 줍니다. 어떤 샴푸들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독스미어 내추럴 컨디셔너, 실키 코팅 컨디셔너이고요. 프리미엄 컨디셔너라고 돼 있죠. 반려견 피부 보습, 피모 윤기를 위한 자연 유래 추출물을 함유했다고 하네요. 강아지에게 안 좋은 10가지 안 들어갔다. 10 제로. 제가 조조를 4년 반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샴푸 말고 뭐 린스나 컨디셔너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독스미어 내추럴 컨디셔너가 있더라고요. 샴푸, 컨디셔너 사용하면 털이 좀 더 윤기 나고 볼륨이 살지 않을까. 샵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실로 가보시죠. 독스미어 샴푸는 또 EWG 등급 순하고 저자극적인 성분으로 제작된 샴푸고 또 자체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믿을만해요. 자, 먼저 미지근한 물로 조조의 몸을 적셔줄 거예요. 원래 강아지용 욕조가 있긴 했는데요. 조조가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그냥 이런 파란색 생물 욕조에서 씻기는 게 더 편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씻길 거고요. 조조는 비교적 얌전한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조야. 조조가 눈물이 많은 편이어서 이렇게 항상 목욕을 할 때 여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물로 적셔주고 해주는 편인데요. 강아지 샴푸를 좋은 거를 써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애기들 얼굴도 씻으니까 순하고 좋은 제품으로 써야 자극이 덜한 것이죠. 강아지들 샴푸할 때 다들 방법이 따로 있으시겠지만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코에 물이 들어가면 얘네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눈 감으세요. 네, 코랑 귀만 키하고 눈은 알아서 감게끔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감더라고요. 코에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제조가 숨을 못 쉬니까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 물줄기를 최대한 약하게 해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귀에 안 들어가게 해서 코에 들어가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셔주면 눈은 알아서 감아요. 자기가 이렇게 얼굴을 적셔주고요. 저는 얼굴에 먼저 샴푸를 하고 씻겨줍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가장 불편해하고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독스미어 내추럴 샴푸 컬리 코트 펌핑을 해서 얼굴이니까 조금만 해볼게요. 구석구석 마사지하듯 하라고 했죠. 샴푸 향이 벌써 올라오네요. 이렇게 거품을 앞으로 저는 가져와서 눈 옆을 이렇게 해줘요. 마사지 해주면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아이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이렇게 시원해. 무슨 소리야? 샴푸를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귀에 들어가지 않게 살짝 약한 물결로 이렇게 해줘요. 약한 물줄기로 얼굴을 이렇게 내리면 코에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올린 채로 이렇게 씻겨줍니다. 4년 반째 목욕은 오로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조조입니다. 얼굴 됐죠? 얼굴은 이제 됐어요. 이제 몸으로 가볼게요. 바디용은 이렇게 두 번 펌핑해볼게요. 오케이. 조조 몸 전체 잘 발라서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이리 오세요. 해보겠습니다. 뻑뻑. 아마 시원할 거예요. 제가 지금 손톱도 되게 짧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해도 시원할 겁니다.
시원하지? 시원하니? 바비도 산책할 때 발이 가장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진드기 같은 게 붙기도 하니까 항상 다리를 꼼꼼하게 씻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큰 욕조에서 씻기는 거를 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씻기면 이렇게 발을 비누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리를 꼼꼼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조조가 그 진드기가 붙은 적이 두 번이나 있어요. 막 유난히 평소와 달리 가려워해서 보니까 진드기가 붙어서 피를 거머리 진드기 그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서 크기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은 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할 때도 더 신경 쓰고요. 산책 다녀왔을 때도 꼭 빗질을 특히 발에는 꼼꼼하게 해주면서 붙은 게 없나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아지 목욕을 한 달에 한 번만 시켜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강아지 나름인 것 같아요. 조조는 일주일 딱 지나면 몸에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해서 저는 그 냄새가 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씻겨줍니다. 아이 시원해라. 목욕 시킬 때 강아지가 부지불시에 몸을 털거든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털어내려고 몸을 털어요. 그래서 사실 목욕시킬 때는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씻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본인이 샤워할 때 벗고 씻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어서 컨디셔너 이제 해볼게요. 아! 이렇게 그래서 저희 샴푸한 다음에 컨디셔너 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확실히 샴푸했을 때 헹구는 것보다 컨디셔너를 헹구니까 부드럽네요. 실키한 느낌이 바로 나네요. 조조 입장에서는 원래 샴푸만 하면 목욕 끝이었는데 컨디셔너까지 두 번 하니까 조조는 좀 어안이 벙벙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다 헹궜습니다. 조조 가만히 있어요. 엄마 물 닦아줄게. 네, 먼저. 수건으로 닦을 때 최대한 꼼꼼하게 닦아줘야 드라이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조조는 목욕보다 드라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말리는 거를 시끄러워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해서 최대한 이렇게 좀 드라이가 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수건으로 1차적으로 쫙 닦아줍니다. 됐다. 1차적으로 됐다. 네, 이렇게 됐다. 이제 말려주러 갈 거예요. 갓 샤워를 마쳐서 온몸에 물기가 있어서 춥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으로 싸서 말려보겠습니다. 말렸어요. 드라이까지 마친 조조를 빗어줄 겁니다. 얘가 말리는 걸 워낙 싫어해서 바짝 말리는 거는 사실상 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아주 살짝 촉촉한 기가 있는데 거의 다 말랐고요. 요새는 이제 날씨가 여름이니까 이 정도만 말려도 감기 걸릴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운 날씨에는 아무리 애기들이 싫어해도 바짝 말려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빗질하면서 느끼는 건데 조조가 원래 샴푸하고 나면은 털이 좀 퍼석퍼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곱슬기가 살아있어요. 신기하죠? 지금 이런 데는 완전 바싹 말랐는데도 곱슬곱슬하게 살아나네요. 그리고 말릴 때도 느꼈지만 컨디셔너를 제가 처음 써봤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느끼지 못한 부드러움을 말리면서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비껴주고 이제 나머지도 바짝 한번 자연 햇빛에 말려볼게요. 쪼쪼,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말리자. 가봐. 으이. 조조가 싫어하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상으로 맛있는 만마를 줄 겁니다. 엄마 먹을 거야. 엄마 먹을 거야. 엄마 먹을 거야.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와. 아이 맛있어. 지금 보이세요? 곱슬모가 굉장히 이렇게 볼륨볼륨 복슬복슬하게 살아있죠? 원래는 샴푸하면 이렇지 않거든요? 확실히 컨디셔너랑 같이 쓰니까 차이가 있네요. 평소보다 확실히 윤기가, 털의 윤기가 절절절절해요.